현재 연 3.5%인 기준금리가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금리 장기화에 규모가 줄어든 돈의 가계 대출은 이번 동결로 감소세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13차례 연속 동결하며 긴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1년 7개월째로 횟수와 기간 모두 역대 가장 긴 동결 기록입니다. 금통위는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5%의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제주 지역 가계대출 감소세는 더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6월 말 기준 도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6조 1천억 원에서 올해 15조 6천억 원으로 3% 감소했습니다. 가계대출 감소폭은 올해 1월 630억 원에서 3월 1,2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4월 감소폭이 축소된 뒤 5월 반짝 증가했지만 6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고금리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수도권과 달리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불경기에도 가계대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분기 말에 금융기관들이 부실 채권을 생각함으로 따라 전반적인 대출 채권이 감소하였고, 그리고 현재 금리 수준과 제주 지역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다른 지역 대비 적은 것에 원인이 있다고. 가계대출 잔액이 줄면서 연체율도 지난해 4월 0.97%로 고점을 찍은 뒤 6월 0.82%로 내려앉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가계대출과 연체율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